며칠 뒤 식당 예고도 없이 뜻밖의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운혁 씨의 둘째 사위가 손자와 함께 온 것이다. 이놈아, 아이고 착해라. 아이고, 이거야? 뭐 하는 짓이야? 모처럼 주말을 맞아 큰 사위와 작은 사위까지 바쁜 식당 일을 돕겠다고 시간을 냈다. 테이블을 정리하는 사위들. 남자일 여자일 구분해서 하는 운혁 씨와 달리 신세대 사위들이 일 가리지 않고 팔 걷어 붙이고 나서는 낯선 풍경이 펼쳐지는 날이기도 하다. 야, 이거 왜 딸내미들 안 시키고 사위를 자꾸 시켜? 딸내미들은 놀고 이건 사위들만 시키는 게 왜 왜 이래요? 둘째 사위 나윤탁 씨. 쉬는 날에 가끔 와서 도와주는 편이 많이 나네요. 많이 힘들어하시는. 첫째 사위 임혜근 씨. 지금 소라도 임신 상태고 그래서 좀 힘들잖아요. 그런데 사위들이 잘하면 잘할수록 알게 모르게 마음이 불편해지는 한 사람. 설거지하고 방도 닦고 상도 닦다 하더라고요. 요새는 세대가 다 안 하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어. 앉아있는 우혁 씨. 30년 넘게 살아온 습관을 고수하고 앉아있자니 다른 가족들 보기 민망했던지 운혁 씨도 일거리를 찾아 나섰다. 운혁 씨는 철판을 닦고 그 위에 고기 덩어리를 올려놓는다. 내친 김에 오늘 그동안 마음먹었던 일 하나를 벌해볼 작정이다. 운혁 씨가 그동안 가족들 눈치 보느라 기회만 엿보고 있었던 일. 바로 염소구이를 메뉴에 추가하는 일이다. 불판에 구운 염소고기를 아내가 먹는다. 지금도 식당일로 힘들어하는 아내와 가족들에게 괜한 원망만 살까봐 혼자서 고민해왔는데 다행히 오늘 염소구이 시식회 반응이 나쁘지 않다. 일단 상사는 어려워하는데 먹으니까 고기 맛있으니까 좋아하네. 그럼 이걸 성공한 거예요. 이만하면 운혁 씨 가장으로서의 체면은 차린 셈이다. 그 시각 장모님은 운혁 씨가 바쁜 틈을 타 멀리 옆마을 언덕까지 건너왔다. 나물이 지천으로 널린 봄철 마음껏 산에 머물 욕심으로 도망 아닌 도망을 온 것이다. 나무를 캐는 장모. 산에는 혼자 다니기 편이야. 잠수할까 봐. 자꾸 불러대고서 손가. 혼자 다니면 가고 싶은 대로 그냥 휘적휘적 돌아다니잖아. 장모는 지천에 널린 나무를 캐느라 바쁘다. 덕분에 오늘 모처럼 마음껏 나무를 장만한다. 그런데 이런 장모님 속사정을 알 길이 없는 운혁 씨. 식당 일 마치기가 무섭게 또 장모님 찾아 산길을 달려간다. 운혁 씨가 산길을 걸어다니며 장모님을 찾는다. 아니, 나물 뜯으러 하시라고 하셨는데 국가에서 복장을 어디 계신가 한번 찾아보죠. 장모님과의 숨바꼭질에 어느 때보다 촉을 바짝 곤두세우고 있던 운혁 씨 눈을 붙잡은 풀한 포기. 삽인가? 산삼같이 생긴 잎이 땅 위로 솟아있다. 삼을 몰라서? 텔레비에서 보면 이렇게 캐는데? 이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털더라고. 그래 한번 해보려고 하다. 뭐라든가 삼는 듯. 볼수록 예산 일이 아닌 듯 싶다. 삼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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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
오예. 운혁 씨 마음이 급해진다. 산삼 여섯 뿌리 손에 쥐고 그 어느 때보다 힘차고 당당하게 식당에 들어서는 운혁 씨. 이거 엄청 오래된 건데. 어머 이거 어떻게? 어 만지지 말고. 아우 진짜 너무하네. 이거 오래된 거야? 어. 야. 진짜 함께 3일. 아니 부장 저번에 갔다 한 달 쉴 거야 내가. 아 왜 그래 나누라고 먼저 지. 아 괜찮아 와. 내가 또 사올게. 훈련 한 번씩 누구 주시래요? 아 오시는 손님들 목장에 오시는 분들 한 달씩 드리려고. 그럼 마누라가 먼저 먹어야지. 아이 훈련한 거야. 다음 또 사올게. 저번에 캔 거 봐봐 이것도 안 됐잖아. 싫으신 분. 설마 한 뿌리 주겠지? 아니야 최고 좋은 거는 주고. 한 뿌리 주겠지 그치? 그럼. 설마 설마 했던 우려가 그만 현실이 되고 말았다. 운혁 씨는 산삼주를 만들어 놓고 뿌듯한지 사진을 찍는다. 김치 한 뿌리도 빠짐없이 죄다 술병으로 들어가 버린 산삼. 운혁 씨는 술병을 들고 가 거실에 놓는다. 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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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인다. 벌써 우러났네. 10년째 여기저기서 온갖 귀한 약초 구해다가 술 담는 일에 흠뻑 빠져있는 운혁 씨. 직접 캔 산삼이니 오죽 마음이 급했겠는가. 뭐 술을 뭐 담글 때 말없이 이제 담그는 말을 안 해. 그런데 줄 때 있어요 제가. 사실 막 몰래 줘요. 엊그제 아직 안 걸렸는데 그거 주나 한 일주일은 끄들려. 근데 그거 얘는 뭐라고 그러잖아요. 술 담그는 거. 아니 그럼 몰래 막 주시고 그러세요? 주죠. 엊그저께도 두 병 줬는데 아직 안 걸렸어요.